오늘 말씀의 13절 봅니다.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쓰는 편지인데 편지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지금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를 빌립보 교회가 보내가지고 바울의 그 감옥 생활에 위로 격려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일정한 부분에 선교비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교비 받은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을 할 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선교비를 받았을 때 선교비를 더 주세요라고 하면 민폐가 되죠.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 있잖아요. 근데 돈이 필요하죠. 돈 주세요, 더 주세요, 빌립보 교회가 헌금했으니까 헌금을 더 많이 해주세요 이러면은 빌립보 교회에다가 뭔가를 요구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선교 헌금 해준 거에 대해서 고맙다 인사했어요. 그런데 나는 적어도 돈이 더 많으면 더 잘하고 돈이 없으면 못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는 선교 헌금에 대해서 더 부담 갖지 말고 나는 내가 해야 될 몫을 감당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자, 앞부분에 있어서는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쓰고 있고 뒷부분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앞에 있는 것이 우리 마음에 쏙 들어옵니까? 아니면 뒤에 있는 게쏙 들어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아는 건 이거밖에 없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can do.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부분에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죄를 막 짓는 거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 죄 지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것이 먼저가 되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선교비가 많이 오면 감사하고 성교비가 적게 오면 적게 오는 대로 나는 또 감당해 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표현했을 때 사실 이 내용은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쓰면은 되지. 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썼겠는가? 그러니까 능력 주시는 자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감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 자체로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인데 능력 주시는 자라고 하는 말을 씀으로 인해서 사실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높이고 더 강하게 표현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는 절대적으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나는 감당할 수 있는데 성교비 많이 오면 좋지만은 성교 많이 하지만은 성교비 적게 오더라도 나는 이겨낼 수 있고 지금 나는 편지를 쓰고 있는데 로마 감옥 안에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자유하다면 바울은 세 번째 선교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로마 감옥 안에 잡혀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자유하면 더 많은 부분을 다니면서 선교를 하겠죠. 더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그런데 감옥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감옥 생활을 견뎌낼 수 있고 감옥 안에서도 내가 해야 되는 선교 사명을 지금도 감당할 수 있다 얘기입니다. 감옥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거든요. 감옥 안에서 나는 날개가 달려가지고 갑자기 막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사라진다? 아니면 감옥 안에서 내가 문이 열려라고 문이 창 열려가지고 그냥 걸어서 나온다? 아니, 바울은 계속해서 잡혀 있어요, 감옥 안에. 여기서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은 감옥 생활을 견뎌낸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감옥 생활은 핍박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바울이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로마를 시끄럽게 하고 세상을 이렇게 현혹해 하고 뭐 너는 하여튼 간에 시국사범이 돼가지고 나쁜 놈이다라고 하니까 지금 바울이 잡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바울은 지금 이 감옥 생활을 건강하게 견뎌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나 예수 안 믿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나쁜 거니까 다 없애버리세요. 라고 하면은 바울은 지금도 아마 풀려날지 몰라요.
근데 바울은 지금도 기독교는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유대교하고 다른 정말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로마에도 도움이 되는 기독교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변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선교를 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지금은 감옥 안에 있어요. 그러나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여전히 선교하고 여전히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빌립보 교회를 세웠고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어. 근데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옥중 편지가 사실은 빌립보 교회의 목회 서신이에요.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다음에 떠났어. 그러나 빌립보 교회에다 편지를 보내므로 인해가지고 몸으로는 함께하지 않지만은 사도 바울이 세운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빌립보 교회는 생생하게 바울의 메시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 있지만은 교회를 강하게 하고 감옥 안에 있지만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감옥 안에서 쓴 편지가 목회서신인데 이 목회서신은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신약 성경 말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 안에 있지만은 지금까지 해왔던 신학자로서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해야 되는 일에 있어서 조금도 포기하는 것이 없이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리스도가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나는 감당해내고 더 많은 선교와 더 많은 목회 열매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아멘.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미련을 두면 안 됩니다. 내가 한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열망을 하는 거예요. 나는 키가 작은데 키큰 사람을 보면 멋있어 보이고, 나는 못생겼는데 멋있게 생긴 사람을 보면 멋있어 보이고, 나는 돈이 없는데 돈 많은 사람들 보면 부러워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장난감 가지고 노는데 공룡을 가지고 놀아요. 우리 같으면 공룡 끌어안고 인형 끌어안고 잠을 자겠습니까? 근데 아이들은 그런 거 하거든요. 공룡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도 막 줄줄줄 외우는 거예요. 자기 엄마 아빠 이름은 몰라도 공룡 이름은 압니다. 그 뭔가 하면 우리들은 늘그 생존의 위기 속에서 눌리면서 살아왔어.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강하고 큰 거에 대한 열망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뒤집어서 보면 나는 너무나 할수 없는 것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개발하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런데 세상의 불신자들은 I can do를 내가 능력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게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거는 성경을 아주 왜곡시킨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수 있다 그죠. 내가 할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서 자유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져오면 자유한 것 이상으로 자유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선교비가 부족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져오면 물질이 좀 모자라더라도 더 영향력 있게 선교를 할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병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져오게 되면 그 병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겸손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나타나게 될수 있는 하나의 그릇이 될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능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면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의 육체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건강하고 힘이 세.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강하고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능력이 뭐냐라고 할때 나는 육체적으로 힘이 세다. 나의 능력이 뭐냐라고 할때 다른 사람은 인내심이 없는데 나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이 안 좋은데도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아. 기분 나쁘더라도 기분 나쁜데 영향받지 않아. 실망하더라도 그 다음날 되면 없었던 것처럼 일어나는 사람. 이런 사람 굉장히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 IQ만 높아져야 되는 게 아니라 정신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 수완만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위기는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신력이 있으면 그 사람 사업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요. 마지막에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거나 혹은 세계선수권대회에 나가지고 신기록을 내려고 그러면은 정신력이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시합에 가서 뭔가가 잘못되는 사람은요. 육체적인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데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는 교육의 능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많이 배워야 돼요. 정보를 알아야 돼. 알더라도 시시한 정보는 모르고 고급 정보를 알아야 돼. 그리고 우리에겐 양심의 힘이 있어. 양심 있는 사람은 어지간한 일에 자기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 그러니까는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육체적인 능력은 있고 정신적인 능력이 있고 학벌도 높지만은 만약에 이 사람이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으면 이 사람은 윤리적으로 파탄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도덕적인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고 우리가 선진국이 되려고 그러면은 시민의식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는 우리가 시민으로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또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도 하고 이렇게 연합할 줄 알고 군대도 갈 줄 알고 세금도 낼 줄 알고 쓰레기 몰래 버리지 말고 쓰레기 몰래 안 버리고 그런 걸 할 줄 알아야지 이게 시민의식이 있어가지고 시민의식이 건강한 나라가 결국엔 건강한 나라가 되거든요. 그게 다 능력이에요. 그러니까는 나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근원이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능력의 근원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능력의 근원은 바로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다. 이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의 능력이 내 능력이다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빵점입니다. 이거는 낙제입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건강하다 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우등생이 되는 건 아니에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보면 환자들이 대부분이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대부분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은 언제까지 병들고 언제까지 가난한 건 아니에요.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걸 채워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면 건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물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정신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모든 것을 다시 채우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의 근원을 우리가 귀히 여겨야 됩니다. 수돗물 아끼자 하잖아요. 왜냐하면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데 이 수돗물은 굉장히 소비적인 거예요. 우리가 무한정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수돗물을 이렇게 근원 올라가서 보면 여기 지금 우리 서울이나 경기도에 사는 사람은 한강 물에 의존해서 수원을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한강의 수원이 무제한적이고 언제라도 양질의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으면 뭐 수도 막 틀어놔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수원이라고 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할 때만 써야 되지 아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수도꼭지 틀면은 수도가 나온다고 하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고 한강에서 물을 가져와서 거기가 있기 때문에 쓴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보존을 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가전제품이 너무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TV가 나오죠. 에어컨 나오죠. 뭐 핸드폰도 가지고 있죠. 다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모든 게 다 그 근원이 있습니다. 예? 선풍기가 돌아가려면 전기가 들어가야 선풍기 돌아가는 거잖아요. 전등도 불 켜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핵 원자력을 발전을 하고 있는데 말이 그러지 원자력 발전 없애버리자 이것도 만만한 게 아니에요. 있으면은 없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전기 능력 자체가 얼마가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기 능력이 무한하다 그러면 뭐 태양 에너지만 하더라도 언제라도 전기 쓸 수 있다 그러면 전기를 안 받고 막 쓰면 되지. 근데 이게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전자 제품이 있고 전기 제품이 있다 할지라도 전원이 공급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전원이 공급이 안 되면 도시 기능이 마비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원을 우리가 여기는 건 굉장히 귀히 여겨야 되고 그거를 항상 끌어와야 돼. 모자라면 나중 가서 모든 것이 다 서버리고 문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이제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딱 아는 게 있어. 자동차 고장나면 정비소 가서 맡기면 된다는 거 알고 있고 더 한 가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만약에 휘발유로 가는 자동차, 경유로 가는 자동차면 기름을 넣으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나머지는 몰라. 이렇게 반응이 없는가? 집에서 다 뭐 수리하고 정비하고 다 합니까? 뭐 해도 되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환경에서는 사실 못하잖아요. 아파트 살고 있는데 엔진 오일을 우리가 어떻게 갈아요? 자기가 단독주택에서 그럴만하면 뭐 사실 할 수 있어요. 외국에서 그렇게 한다잖아요. 근데 우리 아파트 살고 있는데 어디 가서 엔진 오일 갈아? 그리고 폐유 나오면 어디다 버려요? 버릴 데가 없는데. 그러니까는 무조건 문제 생기면 그 정비소 가는 거예요. 신세 지는 거야. 그리고 딱 알고 있는 게 뭐냐면 기름 떨어지면 차 못 간다. 그건 알고 있더라고.
나머지도 많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뭔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왜 나는 육체적으로, 왜 나는 정신적으로, 왜 나는 부모 금수저가 못 되고, 왜 나에게는 좋은 시대를 타고나지 못하고, 왜 나에게는 뭐 어떤 교육의 어떤 것이 제한되어 있고,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는데, 그 위에 있는 능력의 근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능력 주시는 그분과의 연합관계가 내 모든 삶의 것을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에 우리도 함께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나사로도 살려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도시락 하나 가지고 5천 명도 먹이셨어. 예수 그리스도는 갈릴리 바다의 풍랑도 잠잠하게 했어.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세요. 우리가 그 예수님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내 것이로 되는데, 이 내 것이 되는 과정이 바로 신비한 연합입니다. 신비한 연합이라 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가져와 쓰지 않으면 내 능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맞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 가져와야 되는데,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한 연합이고 생명의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7월, 8월 굉장히 더운 시절을 살고 있는데, 곡식은 무르익어요. 그리고 과일도 정말 가을에 그 최상품의 과일이 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왜 그러냐 할 때, 햇볕에 일조량이 많고 또 비도 많이 와야지 에너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풀 한 포기 과일 하나, 논에 있는 벼라도 그 생명의 신비로운 생명 관계가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이 되고 성숙해지고 열매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뿌리가 뽑힌다든지, 만약에 여름인데 냉해가 온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쭉정이 돼버리고 열매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격적인 신비한 생명연합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감옥 안에 있는 바울에게는 있었다, 그 말입니다. 돈이 궁하고 물질 때문에 굉장히 궁핍했던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바울이 그 몸에 병도 있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물질적이든 질병이든 감옥이라는 환경이든 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계속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서 일어나서 다시 기도를 하게 되는 거고, 다시 편지를 쓰게 되는 거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선교에 대해서 아직도 하나님 옆에 소망을 가지고 나갈 길을 꿈을 꾸고 있고 기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바울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공급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사도가 못됐겠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공급되지 않았다면 바울은 1차 선교하고 마쳤겠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공급됐기 때문에 2차 선교 간 거예요. 3차 선교 간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공급됐기 때문에 나중에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간 거예요. 로마 감옥 안에서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지금 바울에게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전기 때문에 불이 들어오고 있고, 전기 때문에 지금 에어컨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는 지금도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살아있는 능력이 내 삶 속에 계속해서 오느냐, 계속해서 들어오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열망을 가져야 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들어오도록 열망을 가져야 돼. 아멘. 제가 호주 포스 갔다 와서 그 얘기 했잖아요. 예, 영어 시험 때문에 기도해달라 해서 그날 금요일날 기도하고 토요일날 시험 쳤다고 그랬더니 14번째 말이 됐다고. 근데 그거는 제가 금요일날 들었는데 주일날 교회 가니까 또 청년부 회장이 간호과를 가야 되는데 거기도 영어 점수 필요하대요. 근데 거기는 한 번 시험 딱 쳤는데 그 요구하는 시험 점수가 딱 나왔대. 그래서 교회에 감사할 일이, 예, 매주마다 감사의 떡을 내는데 감사할 일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쭉 밀렸답니다. 절박한 만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어 시험 잘 치라고 와서 기도를 해달라는 사람 없어. 이스라엘에 문둥병자가 많았어요. 그런데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만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내 문둥병 고쳐주소 했더니
요단강에 가서 목욕해라 그랬더니 기분 나쁘네라고 하다가 그리만 가서 목욕을 한 거죠. 그랬더니 문득병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절박한 만큼 내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예수님 필요가 없어요. 내가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부분에 관해서 절박하기 때문에 간절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멘.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새로운 용기를 갖게 되는 거고 우리가 새로운 결단을 갖게 되는 거고 새로운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라도 거두어갈 것을 거둬가시고 도움을 줄 것을 도움을 주시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덮을 때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채워지게 되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 옆에 온전하게 쓰는 그런 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고백인 동시에 또 모세의 고백이고 또 다윗의 고백이에요. 모세에게는 지팡이가 있었고 다윗에게는 물맷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애굽의 왕자인데 자기가 애굽의 왕자로서 사람 죽인 것밖에 안 했거든. 나중에 쳐 죽였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연단받고 훈련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애굽에 가라. 나는 못 가요. 아니야 너는 가야 돼. 내가 너에게 지팡이를 줄게.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모세가 가가지고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왕을 굴복시키고 해방시키고 그리고 광야길에 얼마나 문제가 많고 모자라는 게 많습니까? 200만 되는 백성들을 인도에 가는데 하루하루 사건이잖아요. 밥 주세요, 물 주세요, 떡 주세요, 힘들어서 못 가요. 뭐가 그거 다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공급됨으로 인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었고 생수를 마셨고 그 거친 길을 걸어가더라도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모세가 모세 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게 된 것은 환경이 좋거나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능력이 많이 산 게 아니라 전폭적으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덮을 때 모세와 그 백성들이 할 수 있어서 가나안까지 가게 되는 그 길을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그 베들레헴의 그 이새의 막내 아들인데 이 시골의 목동이 막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느냐. 그리고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이깁니다.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나. 그러니까는 다윗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물맷돌로 인해 가지고 골리앗을 이기게 돼서 다윗이 다윗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교회와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살아갔던 능력 있는 삶의 비결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가져올 것인가.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가져가라고 하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가져와서 내가 쓸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삶에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게 되면 간절한 동시에 거기에는 흥분과 설렘과 기대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 결혼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둘이서 사귀었어. 근데 요즘 애들은 뭐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너무 많이 새겨가지고 자기 아파트 그 현관 앞에 앉아서 그러는데 동네 사람 다 알아. 거기서 좀 손 잡고 막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애들만 한다. 그럼 만나지 말자 막 만나잖아요. 다 그런 거 하셨죠? 한 달에 한 번 만났어. 밥 먹고 커피 마시고 헤어졌어. 그래가지고 결혼한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규칙을 좋아하니까 한 달에 한 번만 만나.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만나지만 그 다음에 뭡니까? 매주 만나자고 쫄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밤인데 헤어지기 싫다 그래 쫄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둘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혼해서. 그 연애하는 과정은요 굉장히 설레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까? 커피 5천 원짜리 마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커피에는 카페인이 있고 커피에는 뭐 칼로리가 얼마고 우리가 그거를 마시는 건 아니죠. 물론 커피 마시면 힘도 나요. 예, 우리나라는 막 그 뭐죠 커피 믹서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나면은 막 설탕 먹으니까 힘이 나지 카페인도 들어가 힘이 나는데 사실은 그거 이상의 기능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커피를 마시면서 굉장히 설레고 기대가 되는 게 있잖아요. 커피 향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뭐 글 쓰는 사람은 커피를 마시면 글이 잘 쓴다든지. 혹은 둘이 앉아서 데이트를 해서 말하는데 말이 안 되는데 커피만 마시면 둘이 말이 되는 거야.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 그래서 그 자리값이에요. 그 이태리에 베네치아 가면 뭐 볼 게 많다 하잖아요. 근데 베네치아의 그 중앙 광장에 가면 뭐 카니발도 하고 막 이런 거 하는데 제 기억에도 그 커피가 굉장히 비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창가에 광장이 뭐 이렇게 막 축제하는 게 보이면은 비싼 거고 좀 구석이면 싸고 막 그럴 거야 아마. 그건 낭만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리값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경치가 좋고 이렇게 전망이 좋으면 그거는요 값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오늘 예배당에 오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키도 안 크고 내가 체중도 안 줄어. 예, 먹어도 살 안 찌는 사람 고민이 있지만은 안 먹어도 찌는 사람 고민이 있다니까. 체중도 안 주는 거야. 성적도 안 올라가는 거야. 직장에서 승진도 안 시켜주는 거야. 집은 더운데 우리 아파트가 안 늘어나는 거야. 내 집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교회를 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한 기대치는 낭만이에요. 오늘 데이트하는데 커피값 5천 원이 아깝다 그러면 안 나가는 거지. 예? 그렇지만은 커피 한잔 마시고 앉아가지고 둘이 좋아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니까 나가는 거지.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이상적인 걸로 판단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 이상의 것이 있단 말입니다. 감옥에 있지만은 자유하다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는가. 우리 아파트 평수만 탓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파트 평수를 30평에서 50평으로 올리는 건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50평 살아봐도 편리하긴 한데 관리비도 많이 나가지. 대출 받아야 되지 살려면. 살아봐야 부부 사이에 재미가 없으면은 그 집 망하는 집이에요. 어떻게 우리 속에 능력이 임할 건가가 문제예요. 병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병이 있는데 얼마나 악질적인 병인지 사탄의 가시라 해서 이것 때문에 못하겠다 그랬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랬거든요. 네가 그 질병이 있으니까 겸손한 거지. 네가 그 질병이 있기 때문에 내 능력이 네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바울에게 임하는데 질병이 있어서 기도하게 되니까 그 질병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한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기대치가 우리에게는 열렬하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말이죠. 어떤 일이. 내가 준비를 잘하고 갔는데 시험 망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떨 때는 좀 부정한 것 같은데 시험을 잘 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믿고서 가시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준비는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시험 치러 가는데 막 이렇게 마음이 떨리고 그러냐면은 아, 내가 공부한 거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공부 안 한 것만 나오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이 데이트를 하는데요. 오늘 만나면은 뭘 할까. 이성적으로 생각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능력이 뭘까? 감옥에 있지만은 자유하다. 나는 빌립보 교회를 세웠지만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통해 가지고 빌립보 교회도 든든하게 쓰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내가 후회 막심하다. 내가 왜 사도가 돼가지고 로마에 잡혀와가지고 이런 수모를 당할까 고생을 할까라고 해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한숨을 쉬면서 아이고 이렇게 되면은 모든 교회들이 주저앉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선교비를 보내준 건 고맙지만은 선교비 때문에 선교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선교비에 고용돼가지고 월급쟁이로 선교한 게 아니고 선교비가 오면 고맙지만은 선교비가 안 오더라도 나는 충분히 선교사로서 내 사명을 앞으로 감당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고 하니까 은혜가 되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힘을 얻고 또 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능력이죠. 능력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변화를 일어나야 되는데 아이들의 IQ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의 IQ가 어떻게 바뀝니까? 그런데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동기부여를 받게 되면 그 아이는 많이 바뀔 수 있어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될까? 엄마가 나보고 하라니까? 그거는 자기의 능력의 극대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봤더니 그래서 어느 정도 고생도 필요하잖아요.
시급으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월급 받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나는 거고요.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땡볕에 가서 일해보니까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뭔가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대죠. 원정석 원사가 담임선생님한테 불려가가지고 정수야 네 성적이 좀 떨어졌다. 한 300등 했는데 350등 되니까 그 자기가 거기서 이제 승인한 게 있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아 공부를 못하게 돼서 성적이 미끄러지면 담임선생님 걱정해가지고 네가 믿는 집안에 너 부모도 아버지도 안 계시는데 그 걱정 끼치 드리는 게 이게 잘못됐구나. 다음에는 성적이 올라가서 선생님한테 불려가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공부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 올라가는 거죠. 오늘 반응이 없습니다. 그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데 기계적으로 가서 시험 맞히면 100점 된다는 게 아니라 바뀌어지는 거예요. 흥미가 생기게 되고 동기부여가 되게 되고 야 내가 공부 잘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한번 영광 돌려야 되겠다는 마음도 생기게 되는 거고 아멘?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멘? 우리가 직장을 가는데 내가 이 집꼬리만한 월급 받기 위해서 여길 또 가야 되냐? 할 수 없어서 간다. 이러면은 할 것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옆에 있는 동료들이 그럴 거예요. 이 사람은 벌써 불만이 가득 찼고 벌써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좀 도와달라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안 해 이렇게 나옵니다. 내 힘들어서 너 거 못 해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점점점 더 고립되는 거고 점점 평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은혜를 받았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셨어. 시작은 미약하지만 심의도 창대할 것이야. 하나님 중에 어려운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만 있어도 잘 삽니다. 지혜가 없고 분별력이 없는 거야.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사건만 내고 미움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든지 나에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든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든지 아니면 직장의 상사가 뭘 잘못 먹어서 잘못 보든지 그래가지고 갑자기 나를 기호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이 일어날 건가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내 직장의 삶이 변화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내게 능력이 있는 그런 새로운 생활이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기대가 많아야 된다. 내 자녀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내 직장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신 분이 해가지고 내가 병나면 병나한 대로 힘써 주님을 섬기고 만약에 이 병이 똑같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가지고 엉벙덤벙 살아서 건강해서 죽는 것보다는 내가 좀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지만은 정말 내 삶이 소중하고 내 가정이 소중하고 내 교회가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찬성하고 기도했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능력 안에 있는 내 삶이 정말 어떻게 채워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큰 기대를 거는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변화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변화될 수 있는 조건들이 이미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없는 거고요. 키 작은 사람이 키 클 수 없는 거고요. 내가 다시 수능 시험 쳐가지고 대학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대학을 나왔다 하더라도 취직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취직이 됐다 하더라도 그 회사에서 잘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싸움이 나와의 싸움인데 나에게 있어서 변화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을 하거나 그걸 가지고 애를 쓰는 것은요 사실 헛일입니다. 인정하세요.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품들은요 예를 들면 동산과 부동산은 그냥 정해진 것입니다. 나에게 예? 갑자기 내가 뭘 한다 그러면 내가 집이 두 채가 됐다가 갑자기 막 내가 비행기가 생겼다가 그렇게 되는 일은 우리에게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을 변화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내 가정이 행복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이만큼 가져야 되고 이런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 그건 하나의 품목입니다. 정할 때 잘 정하세요. 그리고 정해지고 나면 바꿀 수 없어. 남편이 코를 골면은 바꿀 수 있나요? 다만 우리가 어떤 것을 물건을 살 때도 처음에 살 때는 내가 분명히 목적하는 바를 사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다음 문제는 잘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핸드폰은 얼마나 좋은 거 좋은지 좋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이거를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값 이상의 것을 합니다.
비행기 예약도 하고 비행기 좌석도 받고 가가지고 막 그 심카드 바꾸면 가가지고 막 다 하고 그 다음에 막 일본 가가지고는 일본 우동집 가가지고는 막 일본 통역기 해가지고 일본 할머니랑 대화도 잘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덤으로 막 얻어먹기도 하더라고. 핸드폰 하나 들고 다 되더라고. 근데 나는 못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문제예요. 네? 나에게 없는 것을 가져오는 것도 내 능력이지만은 내게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문제라니까요.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름에 잠자는 거 부족하지 않아요? 더워서 잠 못 자고. 그렇지만은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시간을 어떻게 소중하게 쓸 것인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용 방법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근원적인 것은 뭔가 하면 없는 것을 하나님께부터 가져오는 것도 하고 쓸 줄 모르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 내가 잘 쓰는 것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그리스도의 뜻 이거를 내가 받아들인 데 따라서 이 사람은 최상위권에 속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한 달란트를 받았으면 두 달란트로, 두 달란트를 받았으면 네 달란트로 내놓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병들어도 일하고 가난해도 일하고 감옥에 갇혀도 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순전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올 때 그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첫째,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머물고 있고 풍족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렇게 그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은 먹으면 효과가 있어요. 먹으면 먹는 만큼 힘이 납니다. 먹으면 먹는 만큼 살찝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도 안 먹어버리면 영양실조로 죽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오는데 그 능력이 오는 그 양식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주야로 이 말씀 묵상하라. 여호수아는 군인이고 싸워야 되는 군대장관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런데 군대가 나가서 칼과 총으로 싸우고 하는 것 대신에 앞에서 뭘 해야 되냐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 주신 땅이다. 하나님 우리 편이다. 가나안 사람 우리 밥이다. 가나안 땅은 적과끓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했던 언약의 땅이다. 우리가 가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싸운다.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 묵상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강 가운데 가든지 물 가운데 가든지 불 가운데 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이 함께한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날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존귀케 할 것이라. 원수가 한 길로 왔다가도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할 것이라. 내가 너에게 언약의 말씀을 이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빈말하지 아니하시고 모른다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데 그 말씀이 내 속에 이해가 되어지고 내 속에 느껴지게 되고 내 속에 의지를 일으키게 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에 배가 불러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 들어야 됩니다. 말씀 공부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가만 계시면 우리는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짐을 칠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도 다 나에게 오라.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 말씀을 펴서 읽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게 되면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는 이 능력의 통로는요 기도입니다. 기도해서 우리가 가져오는 겁니다. 허락을 받아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기도의 분량만큼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조지 밀러는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대요. 그러면 우리가 다섯 번 기도했는데 5만 번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또 갑자기 계산이 안 되죠. 다섯 번 기도했는데 어떻게 5만 번 응답을 받습니까?
5만 번 이상 기도했기 때문에 5만 번 기도를 응답받았겠죠. 아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금과 은은 나에게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앉은뱅이 너 일어나라 해서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가져가라 그 말입니다. 아멘. 입을 넓게 열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직장에서 일을 잘 감당케 해주세요. 아니면 새로운 길을 열어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 아니면 병을 가지고도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식구들이 다 천국 이루게 해주세요. 우리나라를 하나님께 지켜주세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데 기도하는 것은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요, 갖다가 전기를 이렇게 플러그에다 꼽아가지고 뭔가 기능을 해야지 TV도 나오고 뭐 하는 거지, 가만히 있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기술이 좋으면은 TV가 나와라 그러면 나오는데 그러면 채널을 어디로 갖다 놓을까요? 예? 그러니까 그거 구한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선물입니다. 아멘. 휴가 가는 것도 잘 가지만은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아멘. 휴가 갔다 오면 돈 써요. 휴가 갔다 오면 피곤해요. 우리에게 그런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신가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귀하다 그러면 휴가 반납하고 기도원 가서 그냥 금식하세요. 일주일 동안 더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 있는 삶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산과 들로 가면 산과 들에서 주는 만큼만 받아요. 그러나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 그리스도에게 있단다면 주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셔서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셔가지고 된다 한다면 얼마든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들어오는 그 통로의 수단은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봤는데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골짜기에 해골대가 일어나서 산 군대를 이루었어요. 자, 해골대가 산 군대가 되는 것은 성령의 생기의 역사가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된다 이죠. 삼손이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맨손으로 사자 입을 찢었고 나귀 턱뼈, 썩은 나귀 턱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칼 대신 나귀 턱뼈를 가져와서 휘둘렀더니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죽였대. 그러니까는 성령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 속에다가 온전하게 발산시키는 그런 능력입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귀신이 이렇게 막 있다 하잖아요. 바깥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령도 바깥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성령의 그 중심 자리를 어디로 잡는가 하면 예수를 믿는 성도의 마음 속에 성전을 지어서 거기다가 자리를 피고 우리와 함께 거주하시면서 우리에게 온갖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성령께서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곧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그 우리 삶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길 바라는데 난쟁이 보고 키 크라 그러면 욕이고요. 나이 드신 분 보고 젊은 사람처럼 이뻐지라고 하면 욕입니다.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자꾸 하라 그러면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하라 그러면 거기에 기운을 받아가지고 막 해요. 우리가 일부 그럴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능력이 있는데도 안 쓰는 사람 많거든요. 이 사람 분명히 앉은뱅이가 아닙니다. 근데 앉은뱅이 척합니다. 그런 거는 한 대 때려가지고 일어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내 능력을 개발하는 거 해야 돼요. 부지런히.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조건은요. 솔직히 말해서 내 힘으로 어떻게 바꿔놓을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와야 됩니다. 내 마음이 변하든지 네 마음이 변하든지 내가 일을 잘해서 되든지 아니면 직장이 상황이 좋아져서 우리를 후하게 대접해 주든지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많은 변화들의 키를 가지고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간증이 있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실명한 강용호 박사는 왜 눈뜬 사람보다 잘 살았습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미국의 체조 상부위원이 됐던 우리 2세 이승복 체조 선수인데 연습하다 떨어져가지고 중증 사지분만비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의대 가가지고 재활의학과 의사가 됐잖아요. 이게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아예 원서 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볼펜 하나를 못 쥐는 사람이 의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까? 근데 어떻게 그 입학이 허락이 됐을까? 근데 공부도 힘들지만, 공부 힘들거든요. 잠 못 자고 하는 공부도 힘들지만은 결국에 보면은 이게 실습을 해야 되잖아요. 실습해야 되잖아요. 환자가 찢어지면 꿰매야 되는 거고 인공호흡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의사가 되는지 모르겠어. 근데 미국에서 의사가 돼서 제일 유명한 존스 홉킨스 병원의 재활의학과 교수가 의사가 된 거예요. 분명 확실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꿈이 있는데 우리 속에 꿈은 아니 우리 부모님이 금수저가 아닌데 우리가 금수저 되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지요. 그렇지만은 부모가 금수저이기 때문에 내가 금수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물질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좋은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모든 넘치는 그런 은사의 열쇠들이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우리도 그렇게 된다 했는데 그 열망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일은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은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 그릇대로 채워졌습니다. 내 그릇이 넘칩니다고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신앙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변했습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변했습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변했습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변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교회에 얻게 되면 교회는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모해라.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은 우리 교회를 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멋있는 별장에 가가지고 너무나 좋다고 여기 내가 모든 만족해. 그랬으면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거예요. 제일 밑바닥에서 제일 고통받는 자리에서 가장 위태롭고 두려운 자리에서 그 사람 하나 보내서 선교비 얼마를 줬더니 바울이 감동받아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너무너무 고마워. 근데 걱정하지 마. 니들이 나를 안 찾아줘도 좋고 니들이 나에게 선교비를 더 안 줘도 좋아. 그렇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능력 안에서 너는 나의 가입길을 다가고 내가 선할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경주를 다해서 의의의 상을 받는 자리에 너는 쓰고야 말 것이다. 교회여 이 말씀에 힘으로 또 일어나도록 해라. 예수님 때문에 모두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미래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펼쳐지기 원하는데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고 무능한 내가 죽고 능력 있는 예수가 살고 무지한 내가 죽고 지혜로운 예수가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